이번 토요일이 마크 동사로 뭐죠? 마크야. 아, 진짜.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면 표시하자거든요. 네? 표시하다. 원래 표시 마크가 원래 뜻이 표시하다. 원래 뜻. 그래서 뭘 표시하냐면 지금 난 그냥 원래대로 해석할게. 뭘 표시하냐면 그 도시의 여섯 번째 매년 열리는 핑크 리본 레이스를 표시하죠.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그 있다는 얘기지. 아세? 그리고 네가 초대되어지는 거죠. 뭐 하도록? Take part in. Take part in. 참여하도록. 참여하도록 초대되죠. 이 이벤트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되는 거죠. 그죠? 근데 이것은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커다란, 집중은 가장 커다란 이벤트 중에 하나죠. 이 컨트리. 나라에서. 근데 뭐 하기 위한? 모하기에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하도록 만드는 거야? 깨닫는. 알도록 만드는 거죠. 뭘 알도록 만드는 거야? 브레스트 캔서. 유방암에서 알도록 깨닫게 만드는 거죠. 그리고 레이스 모금하는데 기금을 모금하는 거죠. 모하기 위해 찾기 위해 뭘 찾기 위해? 큐어. 치료를 찾기 위해. 그치? 10마일의 경주가 will cover 할 텐데 cover가 원래 뜻이 뭐니? 덥다. 덥다지. 대부분의 다운타운을 덮을 거란 말은 대부분의 다운타운에서 있을 거란 얘기지. 그리고 매년 만 명 넘는 사람들이 조깅하죠. 뭐하기 위해서? 싸우기 위해서. 뭐랑 싸우기 위해서? 이런 끔찍한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. 경기 참여자는, 참여는 available. 이용 가능한데 어디서 이용 가능해? 우리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고 또는 너는 쇼업. 뭐 할 수 있어? 쇼업? 보여. 이거 쇼업은 나타나다. 나타나서 나타날 수 있게 올 수 있다는 얘기지. 그리고 메이커 도네이션 뭐 하는 거야? 도네이션 기부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서포트 뭐 해줘? 지지하는데 이 콜스. 콜스가 동사로는 야기하다는데 명사로는요 큰 뜻에서 대의라는 뜻이에요. 큰 뜻. 이런 큰 뜻 대의에 대해서 예, 지지. 명사예요. 명사죠. 그렇지? 형용사 아니에요? 이거 끝나니까 아니. 아, 대의란 말은 큰 뜻이란 뜻. 큰 뜻. 맞아. 대의가 아니라. 그렇지? 그치? 됐니? 네. 어쨌거나 이게 주된 요지 이게 뭐에 대한 글이죠? 시 레이스가 뭐 할 거냐면 네, 기금할 모금할 텐데 유방암에 대한 인식 올릴 것이다. 모금하다가 아니라 올릴 것이다. 얘기죠. 그치?